자, 어제 우리 드라마 보셨죠? 자, 1회가 나갔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 게다가 2회부터는 왕으로 나오는 우리 한류스타 김대성 씨, 그리고 중전으로 나오는 CF스타 김단 씨까지 합세면 이거 시청률 대박은 아주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대본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Wait, wait, wait. 저 감독님, 저기 저 촬영 스케줄 때문에 상의 드릴 게 있는데, 네. 저 내일 안에 제 촬영 씬을 싹 다 끝내주세요. 아니, 저 주인공이라 저 50씬이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면서, 아시잖아요. 제가 아시아의 프린스 김대성 찐따청이거든요. 예, 예, 예. 내일 촬영을 다 끝내놓고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거든요. 아, 저 CF 촬영 때문에? 아니요, 발 마사지 받으러 가야 돼요. 에? 그러니까 내일 안에 제 씬을 다 끝내주세요. 저 두 번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세요. 문제가... 저 지금 세 번 얘기했어요. 진짜. 감독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 옆모습 나오는 씬 있잖아요. 예. 그 씬에서 이쪽 말고 이쪽이 나오게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왜죠? 제가 오른쪽 귀 연골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신할까봐. 그럼 귓속말을 여기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독님! 작가님! 작가님! 어떤 일이세요? 감독님! 네. 지금 나랑 장난해요? 나 지금 1회 보고 왔는데 완전 엉망이네! 내가 사극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니, 저 무슨 문제 있습니까? 장금이가 왕한테 드린 삼계탕! 닭다리가 왜 이 모양이에요? 아니, 다리가 왜요? 왕 앞에서 건방지게 다리를 꼬고 있잖아요! 내가 드라마 소품 잘 챙기라고 했죠! 얘기했죠! 강조했죠! 열받아 죽겠어! 누나, 요즘에 뭐 작품 쓴다고 살이 쏙 빠졌네? 사회가 너무 안 풀려. 작가님 안녕하세요. 리딩 할게요. 자,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을 위해 예쁜 남자 공기리를 데려오는 장군신입니다. 장군신. 자, 장군 역할이죠? 아니요, 이쁜 남자 공기리 역할에 영기리예요. 아이, 잠깐만요. 아, 예쁜 남자가 왜 이 모양이에요? 출연료 입금이 안 돼서요. 지금 입금 전이고요. 출연료 입금되면 바로 관리 들어갑니다. 바로 이뻐집니다. 아, 이게 말이 돼요? 야, 너 섭외 똑바로 안 해? 야, 그리고 장군 정칼 어디 있어? 장군 정칼 어디 있어? 섭외했는데.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조선의 장군이 복장이 이게 뭐예요? 아, 그 S본부 조선의 칼, 그 사무라이 역할 촬영하다 와가지고. 어? 그거 우리랑 같은 시간대에 나가는 그런 드라마 아니에요? 어? 여기서는 외적을 무찌르는 조선의 장군 역할, 그리고 거기서는 조선군을 무찌르는 사무라이 역할, 이게 말이 돼요? 어휴,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얼마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 집을 그냥 샀어요. 이제 제가 집주인이에요. 감독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도 대본도 싹 다 배우고 캐릭터 분석도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야! 12시즌부터 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들어갈게요. 집중하시고요. 레디, 큐! 전하! 제게 군사를 내어주시오! 왜군을 무찌르게 해주시옵소서! 내 양장군만 믿겠소! 아리가토 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감독님! 아, 왜 갑자기 일본말을 해요? 스미마세! 아이고, 이거 또 헷갈렸어! 또! 아유, 안 그러겠습니다. 빨리 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큐! 뭐라? 경주성이 함락당했다고? 고정하시옵소서, 전하! 명예 원군 요청을 하러 간 김장군에겐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오! 연락이 없사옵니다! 안 되겠소! 과인이 직접 연락을 취해버리다! 여보세요? 김장군! 잘 들리지? 역시 휴대폰은! 김대성씨, 갑자기 휴대폰이 왜 나오죠? 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아시아의 프린스 찐따청이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이 휴대폰 광고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극에서 이 휴대폰이 꼭 노출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꼭 넣어주세요. 예? 저 두 번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해요. 문제가,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걸... 이번엔 네 번 얘기했어요. 아, 작가님,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렇게 해요. 아니, 사극에 휴대폰이 어떻게 들어가요? 아, 들어간다 그래. 장영실이 해시계 만들다가 시간이 남아갖고 핸드폰도 만들었다 그래. 알겠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자, 마지막 엔딩 씬입니다. 중전 역할의 나이 씨가 피난길에 오르는 왕을 슬프게 부르는 장면. 전하! 야! 야! 너 대본 숙지 안 해? 네? 내가 지문에 썼죠! 지문 봐봐, 어?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슬픔을 억눌러 삼키다가 결국 슬픔을 토해내며 애처롭게 부른다. 이게 어렵니? 아니, 저 잘했잖아요. 감독님, 내가 얘 안 된다고 했죠? 안 되겠다. 얘 말고 다른 애로 캐스팅 바꿔서 갈게요. 아, 갑자기 주인공은 어떻게 바꿔요? 나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김인경입니다. 와, 이분은 뭐 입금이 10원도 안 됐네. 네? 맞죠? 안 들려. 아, 그나저나 저 누구세요? 제 조카예요. 민경아,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슬픔을 억눌러 삼키다가 결국 슬픔을 토해내며 애처롭게 대사. 전!